안녕하세요.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제10기 대학생 기자단 고민지입니다. 지난 4월 27일 프론트원에서 제28회 핀테크 데모데이가 열렸습니다. 핀테크 데모데이는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데모데이입니다. 핀테크 데모데이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IR 피칭 및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해 개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측의 소개 및 인사말, B&A 리뷰 후 제28회 핀테크 데모데이에 참가한 5개의 기업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알케미랩은 2019년에 설립된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과 투자 전문가의 합성어로 미리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을 통해 프로그램의 투자 결정 및 자산 배분을 하는 행위 또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의미합니다. 알케미랩은 현재 크립토 자동 트레이딩 서비스인 쫄보를 운영 중입니다. 쫄보는 현대 포트폴리오론 MPT와 확률론적 딥러닝을 사용한 투자 알고리즘 아거스를 사용하며 최종적으로는 이를 오픈소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핀테크 데모데이에는 알케미랩의 김한샘 CEO가 직접 참여하여 투자에 대한 철학 및 쫄보가 사용하고 있는 투자 메커니즘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된 투자자들의 Q&A 시간에도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데모데이 참석은 처음이었는데요. 스타트업 초기에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서인지 심오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예비 투자자들과 창업자들 간 대화를 통해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참가한 다섯 기업 모두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참여했는데요.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미래가 펼쳐지는 시작점을 목도한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다섯 기업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제10기 기자단 고민지였습니다.